육조 해능선사를 처음 모셔서 삼법정사 선사께서 이 절을 창건할 때는 그때 그 당시는 쌍계사라는 사찰 이름보다는 네. 그냥 조그마한 수행처 정도 규모였는데 네. 이 쌍계사를 이렇게 갖추어진 가람으로 이렇게 네. 배치를 한 건 신라 말의 진감선사, 진감국사의 공로입니다. 진감국사요? 네. 오? 진감국사. 이제 진감국사 한번 만나러 가실래요? 뭐야? 아주 옛날 분인데 만날 수 있어요? 잠깐만, 느낌이 왜 약간 과거로 떠나는 느낌인데 좋습니다. 진감국사 만나러 과거로 출발해 보실까요? 네. 가시죠. 네. 진감국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가 진감국사비예요. 여기요? 네. 아니, 진강국사님은 아니시잖아요. 아, 국보인 네. 진강국사 대공탑비를 통해서 네. 마음으로 한번 만나 뵙는 거죠. 아, 마음으로. 진강국사는 예. 어떤 스님이었어요? 진강국사는 지금 이게 진강국사 일대기를 쭉 최치원 선생이 네. 고은 최치원 선생이 예, 이렇게 사적을 적고 글씨를 다 쓴 비문입니다. 네. 여기 있는데 진강국사께서는 본명은 해소. 해소선님이고 중국에 유학을 하셔서 네. 불교 음악을 우리가 흔히 범패라고 하는 불교 음악을 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곳 쌍계사를 중심으로 불교 음악을 전파시켜서 네. 범패를 전파시킨 아주 훌륭한 인물이시고 네. 이 쌍계사 그전에 이제 육조 해능선사를 모셨던 수행처를 국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옥천사라고 하는 절로 개창을 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뒤에 쌍계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77세의 나이로 이곳 쌍계사에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범패 음악 자체가 네. 지금 여기 앞쪽에 있는 구청 석탑 뒤에 네. 파령루라고 하는 누대가 있는데 네. 그 파령루가 어떤 우리 동국 우리나라의 불교 음악의 산실이에요. 네. 파름율에 맞추어서 섬진강에서 뛰는 물고기의 모양을 본떠서 범패를 달리 어산이라고 해요. 고기 어자에 매산자 네. 범패 불교 음악을 작곡을 하고 창시를 했다라고 하서 그래서 쌍계사가 불교 음악의 본산이 된 사연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또 이게 설아지기로서 감이 빡 왔습니다. 이곳에 분명히 설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괜히 헛다리 짓는 거 아니에요? 대박, 어머, 말이야 무슨 헛다리예요. 러시아에서 와도 이제 그런 말도 사용할 줄 알아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헛다리는 아니에요. 진강국사 해소 스님에 대한 네. 사적이 이 비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예. 낮잠을 자던 여인의 꿈에 한 인도 승려가 찾아와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과 함께 유리 항아리를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태기가 있었고 열 달 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진감국사였습니다. 진감국사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어릴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아 언제나 나뭇잎으로 향을 삼고 꽃공양을 올리고 때로는 서쪽을 향해 꿇어앉아 해가 저물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선 장수를 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을 한 진감국사는 31세가 되던 해 뱃사공을 자청해 중국으로 가서는 육조 해능의 법손인 신감대사를 만나게 됩니다. 신감대사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만나 반갑다면서 기쁘게 맞아주었고 이후 중국에서 선을 수확한 진감국사는 신라로 돌아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해동 고 진감선사비라고 네. 쓰여져 있고 네. 이 비문은 네. 진강국사께서 돌아가실 때 문성왕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서 탑을 세우든지 피를 적어서 공적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네.
흥강왕 때 와가지고 네. 우리 해동의 최초 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은 최치원 선생한테 네. 흥강왕께서 이 진감국사의 행적을 쭉 한번 적어라 해가지고 이 비를 고은 최치원 선생께서 쭉 이렇게 비문을 짓고 직접 자필로 쓴 겁니다. 그래서 각을 한 거죠. 이 비가 고은 최치원 선생의 그 절필 뛰어난 문체와 필체가 전국에 네 개가 남아 있어요. 전국에 네 개. 네, 그게 우리가 최치원 선생의 4.3 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네 가지가 남아요. 4.3 비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주 유리하고 한데 이제 지진 때 아니면 6.25 때 총탄 자국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모가 좀 이렇게 훼손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귀중한 문화자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잘 지켜져 있네요. 그렇죠? 마야, 알겠어요? 딱 보면? 아니요.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잘 봐봐.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네. 당연히 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미안한데 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저것까지 알면은 제가 뭐가 됩니까? 저도 한국 사람인데 잘 모르는데. 그 방금 제가 설명한 그 해소 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여기에 다 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게요. 그리고 진감국사께서 네. 불교음악 그 범패의 시초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쌍계사 차도 유명해졌는데 이게 다 진감국사 때문인가요? 아, 그건 또 원래 차 10회지를 쌍계사를 이야기하는데 네. 그 전부터 이제 차가 언제부터 도입됐느냐 들어왔느냐 뭐 말들이 많은데 선덕왕 때 쌍계사 우리나라의 해동에 처음 차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기록에 의하면 이제 흥덕왕 때 김대렴 대렴공이 당나라로 사신으로 가고 차 종자를 가져왔어요. 네. 삼국사기 기록돼 있기를 가져왔는데 흥덕왕께서 그걸 보시고는 이걸 지리산 산림에다가 뿌려서 차를 이렇게 번창시키면 좋겠다. 네. 근데 그게 아마 이 쌍계사 주변의 차 10회지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진감수사께서 그 차 10회 된 부분들을 널리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네. 많이 재배하도록 또 권했습니다. 아, 두 분께서 네. 이렇게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진감수사께서는 그다음에 차. 그다음에 음률. 불교의 음률까지를 다 아우르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듣고는 들을수록 옆에 계신 것 같고 그쵸. 정말 어떤 음악도 음악고 차도 차고 모든 분야에서 많이 예,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분이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 확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짓말. 에이 진짜 어떤 분인지 대충 아시겠죠? 네. 멋있네.